구독, 좋아요, 공유, 아무리 부탁드리면서 떠나요! 떠나요! 저 뭐야! 엠파이어 야카로! 시작하겠습니다! 자, 본명이 전보람이고요. 그리고 닉네임이 이제 크롬? 크롬요? 그리고 되람이라고 돼 있는데 난 처음에 크롬이 뭔지 몰라. 지금도 정확하게 크롬이 뭔지 몰라. 근데 그 생긴 게 약간 크롬같이 생겨가지고 난 처음에 크롬인 줄 알았어요. 그리고 되람이라고 해가지고 돼지를 닮았다는 얘기겠죠? 예. 나 이거 모르고 있다가 유튜브 채널을 하시길래 언제 한번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. 되람이 전보람입니다. 요렇게 얘기해가지고 알았잖아. 돼지상도 있네. 근데 크롱이 조금 더 닮은 것 같은데. 자,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고 91년도 12월 7일에 태어나셨습니다. 대적 광역시 어우, 충청도의 여자입니다. 165에 63kg. 키가 생각보다 작네요. 처음에 딱 봤을 때 170인 줄 알았거든요. 아, 비율이 대단합니다. 자,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하시는데 구독, 신청과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 뭐야? 뭐, 똥멍청이세요? 아, 나이 더울 땐 주스죠. 나중에 주스 같이 마셔요. 싫어. 이거 약간 신발, 약간 PPL 고르는 강건가? 뭐, 아무튼간에. 나중에 신어보고 싶네요. 아니, 그나저나. 너무 이쁘다. 보람약, 고마워요. 보람님, 눈 뜨세요, 눈 뜨세요. 그나저나, 저 밑에 피자 뭡니까? 혼자 먹을 거예요? 쌈좀 해보실 것 같은데, 격투기 좀 아시나 봐요? 왜 이렇게 치명적인 표정을 지으세요? 이제 피자 발견하신 거죠? 같이 먹어요. 죄송한데, 똥을 좋아하십니까? 이거 왜, 보람님이 만든 그런 음식입니까? 예,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귀엽다. 전보람, 고마워. 어허, 아우, 역시, 날 더울 땐 아이스 커피지. 나중에 한잔 사주세요. 네가 여자로 보여. 보람아,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, 너 코뚝대기니? 크롱을 닮고 너무나도 이쁜 여자, 전보람 편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려요.